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 78쪽에 시제 관련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시제. 자, 일단은 시제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야 되겠죠. 시제 그러면 뭐예요? 지난 일은 과거죠. 지난 일.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살아있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가상의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지난 사실을 과거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실을 현재라 한다. 그 다음에 가상의 사실을 미래라 한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시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접근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좋고, 보시다시피 지난 거다 그러면 일단 표현이 이런 게 있죠. yesterday. 자,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 2000 만약에 17년이다, 16년이다, 15년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연도가 있으면 그 이전의 연도는 다 과거죠. 그래서 in plus 과거 연도. 그죠? 여러분이 태어난 뭐 예를 들어서 in 1980, 80년생이라든지 또는 뭐 in 1994, 1994년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연도는 다 과거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alive라고 하죠. alive, 살아있다. 자, 이때 살아있다는 개념을 조금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살아난 거, 살아있는 사실이에요. 자, 어제도 6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6시에 일어났고,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 그래서 시제에서 이 말을 좀더 시제답게 말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죠. 이런 살아있는 사실들을 현재라고 하는 시제로 씁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제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아침이면 이슬이 맺힌다. 그죠? 추운 날씨에는 얼음이 온다. 뭐 영도시에서 얼음이 온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뭐 우정은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할 때 했다, 했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다, 한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다나 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다 현재로 씁니다. 왜? 우리가 살아서 그런 사실을 반복으로 하고 불변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로 씁니다. 시제는 뭔가 지난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를 기점으로 벌써 지나가 버린 것들을 과거라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실을 현재라 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사실을 미래라 한다. 가상의 사실은 가장 쉽죠. 일 것이다. 또는 할 것이다.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의 것은 언제나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가상의 일이지 절대 미래까지 갈수 없어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죠.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미래를 향해서 앞서간다면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실이고, 현실은 절대 미래를 향해 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야, 아마 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미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시제라고 하는데, 그럼 시제를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동사라고 하는 사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동사. 명사에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커다란 어떤 좋은 건물이, 시청 건물이 서 있다고 씁시다. 그래서 시티 홀이라는 시청이란 말은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명사지. 그 명사에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말을 붙일 수 없어요.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동사에 붙이는 거죠.
우리가 동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작이나 상태다. 이랬죠. 동작이나 상태. 이 동사의 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동사의 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표현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세수를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동사를 끝에 두지만 영어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뭐하다. 그 다음에 나는 갈 것이다. 학교로 공부하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시제를 적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이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에 적용하게 되면 12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영어의 시제입니다. 12가지의 모양으로 바뀔 수 있어. 12가지의 모양.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제 그러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 합니다. 그러면 한 50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에 적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90점.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의 과거의 부사나 현재의 부사, now, 미래의 부사, tomorrow 이런 말들과 잘 어울리도록 논리적으로 동사를 12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99점. 이해됐죠? 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에 적용시켜서 12가지로 변화시키는 모양으로 쓰는 것이 시제입니다. 그러면 90점. 다만 동작이나 상태의 12가지 모양을 쓸 때 거기에 어울리는 부사 yesterday, in plus 과거년도, now, today, nowadays 또는 tomorrow 그죠? 이런 식의 말들과 어울리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을 시제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 99점. 이해됐습니까? 자, 시제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시간이 흘러가겠죠. 여러분 여기쯤 있을 겁니다.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alive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뭐 현재를 여기다 그려도 좋아요. 하지만 설명을 저기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정도에다가 현재라고 가상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60세다. 여러분 만약에 20세다. 여러분이 30세다. 그러면 한 3분의 1 지점이나 중간 지점이나 3분의 2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현재를 여기 그렸단 말이에요. 20세 같으면 여기 한 5분의 1 왔다 그러면 앞으로 100세까지 그죠? 더 많은 시간을 가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시간이 꾸준히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에 과거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얘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그죠? 아주 천둥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순간 세상에 여러분이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건 딱 한 번의 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움직인다? 살아서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그 다음에 30, 50, 90, 100 이렇게 꾸준히 태어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미래라고 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시를 해놓고 나면 드디어 여기에 이제 어떤 동작이 가미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이런 동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책을 읽다라는 동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미워한다는 상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영어에서는 12가지의 모양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12가지의 모양으로. 그 12가지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가지게 되는 것을 이 CJ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CJ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봅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과거보다도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1990년생이라고 칩시다. 1990년생이야, 여러분들이. 1994년, 5년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던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뭐예요? 여러분이 1990년생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우정을 쌓으시고 가정을 꾸리셨던 그런 동작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1990년도에 태어났을 때 그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3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신 적이 있다. 그럼 이게 이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우리는 대과거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 대과거를 영어가 쓰는 방식은 had pp라고 그래요. had pp. had pp라고 얘기합니다. had pp.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대과거. 과거, had pp.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90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히 달려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태어나서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아무런 무리 없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그죠? 건강하게 자랐을 수도 있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가진 상황이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펼쳐졌을 거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동작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이렇게 have나 has p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현재 완료다. 현재 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완료다. 현재 완료.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보다 먼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을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죠?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펼친 뒤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세계로 가버리겠죠. 그죠? 그죠? gone 하겠죠. gone. 가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나는 인생에서 행복했었노라 라는 그 말을 딱 남기고 이 세상을 딱 멈추는 살아있음을 끝내버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뭐다? 미래에 그 동작은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will have pp라고 해서 미래 완료라고 씁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 씁니다. 자, 12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시제가 12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12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12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 12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봅시다.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완료, 미래. 이래서 총 몇 가지냐? 6가지의 총 6가지의 시제가 총 6가지의 시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시제가 그래서 보시면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완료, 미래. 자, 총 이렇게 6가지가 남았는데 앞으로도 6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 6가지를 추가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하나 공부해 봅시다. 자, 과거라고 하는 시점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점도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저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 시점도 순간입니다. 이렇게 그냥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걸 단순 시제라고 해요. 단순 시제. 단순.
단순시제. 단순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 과거보다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낳기 전에 살아오신 그죠?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어떤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어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현재부터 미래의 종지부를 짓는 그 시간, 이렇게 지금 제가 빗금으로 그어놓은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선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간 표시. 기간을 표시할 때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완료시제라고 합니다. 완료시제. 기간을 표시할 때 완료시제. 그래서 이건 하나의 단순한 그저 시제와 완료시제는 기간의 차이, 기간. 어떤 일정 기간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단순시제와 완료시제가 총 6개로 나와 있고, 여기에 12가지 모양 중에서 첫 번째, 단순시제는,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완료시제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다시 쓸게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공부하고 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공부하고 있죠? I study 이러니까 I study 나는 공부합니다. 아니에요.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너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은 약간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주 어린아이처럼. 너 뭐해? I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study를 쓰는 것은 I always. 나는 항상 늘 틈나면 I always study English. 나는 항상 영어를 공부합니다. 라는 언제나 늘 항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I am studying English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I am studying English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 I am studying 이렇게 비동사 뒤에 동작에 ing를 붙이는 걸 우리는 이걸 무슨 시제라고 하느냐면 진행시제라고 합니다. 진행시제. 진행시제는 당연히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작을 강조합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에서 여러분 I study English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움직임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I am studying Englis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I am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동사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행동작이다. 뭔가 진행되고 있는 중. 그래서 여러분, 야, 그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됐어?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됐어? 이러면 ing야. ing 중이지. ing를 붙인다는 건 뭐가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 이게 바로 영어에서 나오는 ing입니다. 그러면 ing가 또 단순시제 3개, 완료시제 3개, 진행시제 3개 해서 보세요. 이건 현재 진행이고요. 여기는 과거 진행이 있어요. 과거 진행, 과거의 동작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 자, 여기 표현 보세요. 너 어제 저녁 6시에 당신 말이야 알리바이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졌던 6시에 당신 뭐하고 있었어? 나 그때 친구 만나고 있었는데요. I was meeting my friends
in the cafeteria. 나 그 식당에서 친구 만나고 있었어. 증명할 수 있어? 있죠. 그래서 물어봅시다. I was studying. I am studying. I was studying. I am studying. 자, 너 있지? 내가 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을지도 몰라. 그럼 너 정류장에서 뭐 한 잔 기다릴래? 아니,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난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거야. I will be having ice cream. I will be having ice cream. 그러니까 결국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거야. 너 천천히 와도 돼. 그러니까 미래의 동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마찬가지로 will be ing를 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시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진행 시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자, 12가지 모양 중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진행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 시제. 자, 마찬가지로 과거 진행. 그다음에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모양 중에서 지금 현재 9가지가 나왔고, 세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살아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한 지 벌써 그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같이 어떤 기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완료 상황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사이버 공간이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똑같이, 또는 오프라인에서 앉아서 책상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같이 가준다고 그러면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왔다. I have studied English.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I am studying English. 두 가지를 합쳐서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완료 진행 시제가 나와야 돼요. 완료 진행 시제가 나옵니다. 완료 진행 시제는 기간 플러스 동작이죠. 기간을 나타내주고 동작도 같이 가미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상에서 우리가 완료 진행 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표상에서 완료 진행 시제를 살펴보면 이 도표상에서 보세요.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완료 진행 시제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stud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 동사의 study란 동사의 12개의 표현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단순 시제 세 가지, 완료 시제 세 가지, 진행 시제 세 가지,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 세 가지, 총 12가지의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완료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표시해 주는데, 언어학자들이 과거 완료다, 현재 완료다, 미래 완료다,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숨겨 있더라는 거예요. A, B, C, D, 네 개의 의미가 숨겨 있더라는 거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숨겨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경계 완결, 그죠? 여러분, 경계를 완결하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한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I have ever been to, 역시 마찬가지로 뉴욕,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계속 I have 그죠? 마찬가지로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왔다. 몇 년 동안? For 10 years. 10년 동안. 자,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완료는 I have done the work. 나는 그 일을 마쳤다. 자, 결과 I have lost my notebook. 나는 노트북을 분실했다. 그래서 지금 없다.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는 경계 완결의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have ever been, have studied, have done, 그리고 have los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얘가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될 때는 그냥 당신 말이죠. 3시간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 나 3시간 전에 그죠? 읍내에서 내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I was ing 써야 된다는 거죠. choosing. I was choosing my books in the library in the bookstore.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죠?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was choosing, was taking 이런 식으로 진행을 써야 되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면 I am studying. 그녀는 지금 뭐하고 있니? She is studying.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니? They are studying. 이렇게 진행으로 동작을 강조해서 분명히 동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해서 내년도 만약에 여름휴가, 겨울휴가는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그러면 will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미래의 단순 사실이지만 아마도 나는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그죠?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어디에서? 내년도에는 이맘때쯤은 by this time next yea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by this time next year. 이맘때쯤 내년에는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동작으로 표시하려니까 was, were, ing, am, are, is, ing, will be, in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행 시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근거해서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보세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래서 총 12가지의 모양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도표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12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묘사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동사는 이렇죠. study 또는 이게 study가 현재형 동사라면 studied 과거형 동사 studied 과거 분사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앞에는 이게 현재 얘는 과거 요거는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분사는 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이면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게 여기 있는 과거 분사.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처럼 그렇게 have, has, had 그리고 PP를 썼을 때 이 PP가 여기 들어가면 이것은 완료 시제, 그죠?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수동태를 만들 때 과거분사를 이용하거나 완료시제를 만들 때 과거분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동사들은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해서 3단 변화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과거 그러면 studied 얘를 쓰는 거죠. 얘를 보세요. I studied English, 영어를 공부했다. 자, 그 다음에 현재는 I
study English. 나는 늘 영어를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미래. 미래에도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I will study English. 자, 그래서 단순 시제에 세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마찬가지 갑니다. 과거 완료. I had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지. 자, 내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전까지 나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땅!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 책을 펼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had studied English. 하지만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I have studied English.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미래 완료. I have, sorry, I will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진행 보세요. I was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 야, 나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어떠한 MP3를 듣느라 너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던 거야. 아, 그 당시에, 그 시간에, at the time, I was studying English. 그죠? It's my earphone. 이어폰으로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 그래서 못 들었어. 과거 진행. 현재 진행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I am studying English. 그리고 앞으로도, 그죠?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 거야. I will be studying English.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잠깐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 먹고, 그죠?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게. 그냥 공부할 거야가 아니라,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그 미래의 순간에도 네가 햄버거를 사 먹고 내 자리 옆에까지 올 때까지 I will be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이런 게 있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 이런 거죠. I had been studying English. 자, 간단하게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줄게요. 과거 완료 그러면 had PP. 그 다음에 진행, 완료 진행이니까 BING. 이것을 서로 이렇게 더해주면 had 비동사의 PP, been, 그리고 ing.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즉, 과거 완료와 그리고 진행 동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합해주면 과거 완료 진행이 나오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은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완료 진행은 I will have been 그리고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과거완료 진행, 현재완료 진행, 미래완료 진행.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2가지의 모양으로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이렇게 쓸 텐데, 다만 이제 상태 동사에서는 이런 진행형이 안 되겠죠. 그죠?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진행형 동사가 안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안 되나? I was loving. I was loving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I am loving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12가지 모양이 되고요. 상태일 때는 단순 완료 시제의 6가지 모양만 만들어지겠지만 최대 어떠한 동사나 동작이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12가지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8쪽 볼게요. 어고, 비포의 차이를 구분해 보시오. 어고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뭐천, 비포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뭐천. 자, 어구나 비포나 뭐뭐천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어구 옆에 쓰십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형 동사와 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요. 어고오는 항상 과거랑만 써요. 이렇게 어고오는 과거 동사랑 들어가야 됩니다. 비포는 과거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을 써서 과거 완료 또는 현재 완료와 함께 씁니다. 자, 비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 완료 동사랑 같이 씁니다. 이렇게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는 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비포와 쓰고 과거는 어고와 쓴다.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he car arrived at the garage just 5 minutes. 자동차가 차고에 5분 전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arrived 뒤에 밑줄 쳐. arrived가 과거니까 저 뒤에는 5 minutes 어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 I have finished my work on hour. 나는 내 일을 마쳤습니다. have finished에 밑줄 쳐. 한 시간 전 그럴 때 얘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have finished라는 현재 완료와 썼기 때문에 before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finished my work on hour before. 쉽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just now, since의 차이를 구분해 보시오.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just now도 과거랑 씁니다. 여기도 just now, 방금 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과거랑 늘 쓰게 되겠습니다. 과거랑 늘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I just now, 나는 방금 전 그것을 마쳤다. 과거형 동사랑 쓰니까 몇 번이 맞아요? 2번에 I finished, 두 번째가 정답이 된다. 자, since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 야, 내가 있지,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 졸업을 했던 건 과거고 지금 살아있는 현재까지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과거에 졸업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사이에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되겠죠? 자, 현재 완료 시제.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they blank for the computer since it was bought. 자, 그들은 컴퓨터를 구매한 이후로 컴퓨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have waited. 4번이 정답이 된다. 그죠? 이해 됐습니까? 재밌죠? 세 번째 갑니다. 현재 완료형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경계 완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은 경계 완결하라. 경계 완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따라서 거기 보시다시피 I have finished New York 3 times. 나는 세 번씩 뉴욕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경험의 의미. 두 번째 B, I have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 계속적으로, 그죠? 영어 공부 지구장창 하고 있죠? 계속. I have just done my project. 나는 방금 내 프로젝트를 마쳤다. 완료. I have lost my notebook. 나는 노트북을 분실했다. Bought in e-market 4 days ago.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구매했던 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few days ago가 있기 때문에 have lost를 쓰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구매했던 것이 과거고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 따라서 거기는 have lost가 맞아요. 결국 ago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야. which was bought, 그 다음에 blank ago가 되는 거죠. 자, 며칠 전 구매했었던, 근데 which was가 생략이 된 거야. pp 앞에 which was가 생략됐다는 걸 알아두세요. ago는 과거랑 쓴다. 그래서 which was bought, was bought가 과거 동사잖아요. 이런 개념이야. 얘만 있다고 해서 앞에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I have lost my notebook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은 노트북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을 구매한 것은 며칠 전이니까 which was bought의 개념에 which was가 bought by
bought, bought에 생략된 거죠. 자, 네 번째. 과거 동사와 과거 완료 동사를 구분해 보시오. 과거는 여기, 과거 완료는 이거니까 구분해 보라. 과거의 두 가지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할 때 두 가지 동작과 상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경우 한 가지 동작이 다른 동작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사용을 하는데 보세요. The sun had already set by the time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태양이 이미 지고 난 뒤였다. 그때쯤에는 우리가 그 산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쯤 보세요.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다의 뜻이 뭐야? 여기 과거 reached잖아. reached라는 과거의 동사기야. 여기 가보니까 정상에 가보니까 이미 뭐야? 이미 뭡니까? 그죠? 해가 지고 났었다는 거죠. 여기보다 해가 먼저 이 사이에 진 거야.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야? 과거 완료 had pp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해가 졌기 때문에 캄캄한 정상에 과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had set와 reached의 과거 동사를 비교해 둔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진행형 동사를 만들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진행형 동사를 만들어 보시오. 진행형은 비동사 ing 쓰는 거니까 She blanked the piano in a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과거로 쓰라는 거야. 그러면 was playing. 과거 진행이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아니라 치고 있었다기 때문에 과거 진행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 과거 진행 이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 진행 was playing.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뛰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She blanked for the train station. 그녀는 기차역으로 뛰어가고 있다. To get there on time. 정각까지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run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She is running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She is running. 뛰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is running for the train st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닮았다. 자, 닮았다는 건 동작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is resembling 이라고 쓰시고 x라고 써놓으십니다. 진행형 불가 동사예요. 닮다는 동사는 진행형 불가 동사입니다. 닮다는 동사는 진행형 불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참고로 닮다 resemble 진행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하다 have possess 진행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love like 뭐 hate 이런 거 진행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 동사 see보다 듣다의 see here 진행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울리다의 suit 이런 거 어울리다 역시 진행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죠? 존재하다의 exist 이런 것도 진행형 안 되고요. 사역 동사의 have 그 다음에 let 이런 것들도 진행형이 안 됩니다. 자, 진행형 불가 동사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9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거기에 have been to 그거부터는 시제 관련 부사와 함께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